중동 싸움 매일 큐티하는 여자 다섯 번째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다 눈으로 목격하고 이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을 보며 만 7살 때부터 제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치유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2018년도 이스라엘에 다녀왔을 때 감람산에서 다윗성을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걸었던 길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올리브산인 감람산에 눈물기념교회에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길을 예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었습니다. 다녀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눈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늘 본문에 이름이 적힌 11명의 제자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이 다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의 이상한 발언을 할 수 없는 끝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부인할 수도 오해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12절에 이 산은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알맞은 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있는 저로서는 말씀으로 가는 가장 알맞은 길이 무엇일까 묵상합니다. 가까워서 알맞은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말씀 묵상이 가장 가까워서 알맞은 길은 큐티입니다. 큐티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직접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공법입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께로 가는 가까우면서도 알맞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전공법으로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증인입니다. 마르투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질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저도 이 그룹에 이름이 쓰여주고 싶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힘쓴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힘을 기도에 쓰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힘이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전인격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힘써본 적이 없는 제게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일까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고 영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로 영적인 길을 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 공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제 이곳 한인교회에서 드린 주일 예배가 딱이 묵상과 어울리는 예배였습니다. 알제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드린 예배였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놀라웠습니다. 매주 이분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사모함이 들 정도로 귀한 예배에 은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거니시고 계시다라고 믿어질 정도로 영과 혼, 육,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찼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터져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 목이 쉴 정도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배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은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그 순간이 오로지 기도만 힘쓴 순간이라고 깨달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여 정말 사모하여 묵상하고 듣고 소감을 쓸때 함께 기도의 큰 영이 임하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가 말씀과 비슷합니다. 잠잠히 예루살렘, 즉제 집방에서 나가지 말고 성령님 오시기 전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몸에 배이지 않은 제가 종종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런 방해를 뒤로하고 기도의 힘씀으로 돌파케 하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